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마랑TV의 앵커 마랑입니다.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리는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게임 종목 6개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6가지 게임 종목에서는요, 하스스톤, 펜타스톤, 클래시 로얄, 스타크래프트2,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PS2018이 있습니다. 스포츠,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 부위를 사용한 근력과 순발력 따위를 겨루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시민들과 그리고 프로게이머,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랑TV의 리포터 마랑띠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나와주세요 마랑띠. 마랑TV의 리포터 마랑띠입니다. 네, 제가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업종에서 얼마큼 지금 일하고 계셨죠? 저 한 세 달? 게임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게임은 굉장히 친숙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반대하는 쪽이어서, 운동선수들은 이제 프로게이머들을 비하는 거 아닌데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해갖고 구면제도 받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이제 게임만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단은 e스포츠는 스포츠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안녕하세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도 하나의 스포츠라 생각하는데요. 뭐 스포츠라 하면은 꼭 발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 지금 어떻게 되세요? 아이스하키 코치로 활동. 스포츠인. 네. 운동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물론 시범 종목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스포츠도 스포츠라고 생각은 해요, 우선. 왜냐하면은 이제 저 너무 고강관념적으로 일반적인 스포츠는 이제 육체적인 활동만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e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거랑 육체적인 게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똑같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은보중 씨. 안녕하세요. 네, 자카르타 엠팔렘방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게임이 시범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게임이 스포츠입니까? 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는 스포츠죠. 왜냐면은 이제 선수들도 있고, 뭐 감독님도 있고, 코치님도 있고, 또 대기업의 후원도 있고, 또 세계적인 대회도 많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는 모든 것이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요. 이제 개발 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발달이 더딘 나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약체 국가다, 중국과 한국을 위한 대회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런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려운 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선수들도 약간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개발될 거라 생각해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게임으로 또 행복 찾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어렸을 때 되게 힘든 그런 삶 속에서 게임을 하면서 행복해지고 또 안전적인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런 면도 있어서 또 나쁘게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형원님. 네, 안녕하세요. 2018년 아시안게임에 드디어 게임이, 네, 이제 뭐 시범 종목일지라도 채택이 됐는데요.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는 나라들은 이러한 참가 종목에 제한이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종목도 사실 아니 지금 아시안 게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종목도 못하는 나라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거는 감소하고 이제 차차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잡혔다고요? 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게임이 아시안 게임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저는 처음 듣는데 왜 굳이? 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해서 e스포츠는 뭐 스포츠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지금 게임이 e스포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냥 인터넷 게임일 뿐이지 스포츠라는 그런 단어랑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문화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운동선수들은 피와 땀을 흘리는데
게임을 네. 종사하시는 그런 프로게이머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환경적인 차이고 그 e스포츠 선수분들도 그 다른 면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하셨던 이영호 선수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도 막 손목을 하도 많이 써서 막 재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뭐 필드 위에서 땀을 흘리고 그런 선수들도 뭐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e스포츠 선수들도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메달을 따면 군면제예요. 이 점에 의의가 없으신 거죠? 네, 저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저도 운동을 실제로 한 15년 동안 현역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 병역 혜택은 굉장히 그 1%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e스포츠도 그런 스포츠로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네, 저는 그런 뭐지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프로게이머, 운동선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스포츠,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다가 선의의 경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들이라면 스포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숄더패킹 마랑TV의 앵커 마랑이었습니다. 정말 공부가 답이 아닙니다. 게임만 해도 아 이거 너무 아프리카식이었나? 갑자기 또 나왔어. 알았어.